2018-19 V리그 올스타전 MVP의 영광은 남자부 서재덕, 여자부는 이재영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. 이날만큼은 이재영이 아니라 1초 박보검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. 배구 실력은 물론 세리머니에서도 밝은 힌 선수죠. 이날도 올스타전 당골 선수답게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구혜림 선수보다 한 표 더 받으면서 별 중에 별로 선정되었습니다. 서재덕 선수는 이번 올스타쇼가 개막하기 전부터 화제가 됐죠. 이날도 경기 중에 깜짝 등장해 프레디 머큐리를 흉내내면서 끼를 발휘했는데요. 경기 중 정광희 선수와 함께 재밌는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남자부 세레머니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.